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달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했던 게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크게 보자면 자기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해 나가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병 관리하고 관련해서는 약물 복용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이 증상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춰야 된다. 이제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우리 회복 수기에서 언급되는 가장 강력한 선순환적 생활 습관 두 가지 해서 하나가 운동이고 또 하나가 종교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결심하기와 플러스 가족의 지원, 두 번째가 수면 습관과 식생활 습관, 세 번째가 산책 및 운동, 그리고 호흡과 명상, 네 번째가 자기 관찰 및 기록, 그리고 자기 노출 및 글쓰기, 다섯 번째가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사례 관리, 동료 지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 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삶의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낳는다는 게 뭐냐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자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이 삶의 중심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건 다른 말로 뭐 마음을 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래 그 빈자리를 증상이 메꾸고 들어온다. 불안이라든지 처음에는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메꾸고 들어오고 나중에 심해지면 망상, 환청 뭐 등등 이런 증상들이 메꾸고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해서 그 증상을 빼내려고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어떤 것이 메꾸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메꾸고 들어가는 흔히 메꾸고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뭐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이 된다든지 허구한 날 게임을 한다, 술을 마신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뭐 돈을 많이 쓴다. 뭐 아무튼 다른 어떤 것들이 증상을 빼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 삶의 중심 자리가 안 잡히면 증상을 빼내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또 다른 증상이 자리를 잡거나 또 다른 문제가 거기를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든든한 어떤 무엇인가 이 삶의 중심,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될 어떤 이유, 내지는 뭐 뭔가 큰 중요한 어떤 가치관, 뭐 뭔가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요거를 달리 보자면, 이게 이제 제가 마음의 중심 자리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뭐 그런 것인데요. 자, 그랬을 때에,
자, 그럼 뭐가 우리가 지향점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뭐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추구해야지 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병이 낫는 과정에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 당사자들의 처지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 거의 뭐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집으로 비유하자면 벽에 금이 가고 정말 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 이런 집이라고 볼때이 집을 어떻게 새롭게 내가 살 만한 집으로 바꿀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낳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낳는다는 것은 비유해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위태로운 이 집을 살아가기 힘든 이 집을 내가 정말 살 만한 집 내지는 나아가서 내 바람직한 집으로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뭐이 집이 너무나 험악한 지경일 것 같으면 탁 털어내고 새로 지어야 되고 아니고 어디 기둥을 보강하거나 창문을 갈아 끼우거나 뭐 집에 벽을 트거나 뭐 하거나 해야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무튼 살 만한 집으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이제 인생의 리모델링이라 하고 이것을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때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지요. 가장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용어가 치료라는 용어이고 치료라고 하는 용어는 증상을 없애면 된다라고 보는 게 증상이 생긴 게 병이니까 증상을 없애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치료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부정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 낙오하게 된게 문제니까 결국은 사회생활을 다시 잘하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재활이고 치료라는 개념이 가장 전통적으로 있었던 개념이 그 다음에 등장한 개념이 미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에 등장한 197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죠. 그게 이제 재활이라는 개념이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아직 그게 재활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경험담 내지는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당사자들이 이제 잘 회복된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것이 우리말로 이제 회복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저는 재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뭐 번듯하게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요런 의미이거든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변화해 오고 발전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 재활이라는 개념이고,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 리커버리, 재기 또는 회복. 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치료를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 또 재활을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어떤 리커버리와 비슷한 의미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커버리를 우리 집으로 비유하자면 그게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매우 강조하는 것은 그거죠. 목표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딱두 가지만 목표로 하면 된다.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가족하고, 그러니까 가족하고 잘 지내는 것,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요두 가지를 목표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확고한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게 낳는다는 게 뭐냐 하는 이 개념을 잘 정립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때이 삶의 목표가 나오느냐?
라고 할 때, 크게 볼 때,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게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수용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욕구 탐색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비전 수립이 되어야 된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대한 수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용, 등등. 아무튼,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수용이죠. 이 수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진짜 욕구,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자신의 내면 탐색에 대해서 자신의 욕구가 잘 탐색이 되어야 되고, 그 자신의 욕구에 입각해서 자신이 나아갈 전체적인 방향, 비전, 앞으로의 지향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서야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용이 되고, 욕구 탐색이 되고, 비전이 수립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 뒤에 해야 되는 작업이 1년간의 전반적인 목표 설정. 향후 1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향후 1년 뒤에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이며, 누구를 만나며 살 것이며,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 것인가. 아무튼, 향후 1년 뒤에 내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런데 이 향후 1년 뒤에 내 모습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크게 봐서 집, 내가 어디에서 살 거냐,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거냐, 내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누구를 만나면서 살 거냐 등등 이런 데 대한 그림이 있어야지 되죠. 이렇게 향후 1년간의 그림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분기별, 이번 한석달 동안엔 뭘할 거냐, 이런 거 입각해서 요번 한달뭐할 거냐, 한주뭐할 거냐, 오늘 하루 뭐할 거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한달뭐할 거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전체적인 이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지 되죠. 먼저 나와야지 되었기 때문에 이 수용하는 작업, 욕구 탐색을 하는 작업, 비전 수립을 하는 작업, 이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을 소홀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곧바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거나 쉽게 포기하게 된다. 즉, 이게 확고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다음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때 쉽게 포기하지 않지만,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성급한 마음으로 무조건 나뭐할 거야, 뭐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난 일단 알바를 시작할 거야 해서 알바를 시작한다든지, 나는 대학에 가야 되니까 나뭐 인강 끊어서 뭐 무슨 공부를 할 거야 하고 끊는다든지, 이렇게 돼도 이 작업이 철저히 안된 상태에서 뭔가에 착수하게 되면은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수용, 여기에서 이제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인데, 수용에 대해서 이전에 제 강의에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그 무렵에 줌 수업 강의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의미에 잠깐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용이 되는 과정, 수용에 이르는 과정을 제가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해 뒀는데요. 자, 발병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제가 이 빨간색 화살표로 끄어놓은 요 악순환이 일어나죠. 이제 저는 이 전체적으로 볼때 발병 자체를 악순환의 결과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병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이병 자체가 발병하는 것을 악순환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조현이든 조울이든 이런 조현이든 조울이든 이런 문제를 이제 보이는 우리 당사자들이, 저는 제가 가진 가정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제가 설명하는 게, 하나는 그들의 욕구,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뭐 친밀감의 욕구, 그 다음에 또 화목의 욕구,
그러니까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등등 이런 게 많은 상태, 이런 걸 많이 갖고 태어나는데, 그들이 이제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또 어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사실은 잘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등등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들의 어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들은 1급수다. 물고기로 따지자면 이제 1급수 어종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다. 물로 따지자면 혼탁하고 등등 이런 사회여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게 특히나 이 경쟁이 심한 사회, 이런 사회가 이들이 살아가기에 참 버겁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들은 물고기로 비유하자면 마치 1급수 물고기와 같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친구들이 이런 특성과 잘 어울리는, 이런 특성이 지지받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자신이 가진 특성이 강점으로 잘 발휘가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자면 1급수 어종이면 1급수 물을 만나서 자라게 되면 잘 자기의 개성이나 이를 잘 발전을 시켜 나갈 텐데, 불행히도 이들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결국 탈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래서 제가 선순환과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한 가지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하는 이런 게잘 격려를 받게 되면 쓸데없는 거 한다라고 쥐어박히지 않고 그걸 잘 격려를 받게 되면 어떤 한 분야에 대단한 어떤 학자가 되든지 어떤 아주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훌륭한 음악가나 미술가가 되든지 아무튼 뭐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대단히 좋은 어떤 그런 사업을 해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품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한 가지 생각에 골똘히 몰두하는 거라든지 뭐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잘 지지받고 격려받으면 좋은데 그런 게 지지받고 격려받지 못할 때 뭔가 자신의 어떤 힘든 부분이 자극이 될 때, 이때가 되게 되면은 이 애들이 엉뚱한 데에 이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몰두해야 될 바람직한 주제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공부라든지 또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뭐든지 간에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하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옆집 사람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옆에 친구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피해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되는 거에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두렵다, 무섭다, 사람들은 두렵다,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들은 몸을 움츠리고 경계를 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다시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익히 익숙한 환경에서는 잘 살아가는데 환경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어떤 한 번씩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 또 그때부터는 괜찮은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면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때 초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큰 문제예요. 이들은 엄청난 크기의 외로움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도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애를 쓰거든요.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은. 그래서 인정을 받고자 너무 앞뒤 상대방의 기분, 이런 거 살피지 않고 너무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직진형으로 자꾸 밀어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일을 계획해서 추진할 때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울증 당사자들의 이런 성향을 경주마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옆을, 시야를 옆을 딱 가려놔 놓고 앞만 쳐다보고 달리게끔 되어 있는 이런 거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고 황당하게 만들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궁리한 그 방법,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으로 갈 텐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 악순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현병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서로 잘 해결이 되면 선순환으로 갈 텐데 계속해서 이 안전 욕구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감이 자꾸 자극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 욕구와 커다란 외로움, 그리고 또한 화목의 욕구, 그리고 진실성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잘 충족이 되면 선순환으로 갈 텐데 이런 욕구들이 자꾸 뭔가 훼손이 되고 충족이 안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오인다는 거예요. 환경과의 접촉,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꼬여서 악순환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병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적어도 수년 전부터, 아니면 빠르면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악순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다가, 악순환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제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 어느 날 자기 선에서 감당이 안될 때에 보이는 문제가 이게 발병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현병 증상,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보이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구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불안. 애들이 불안하고 예민하다. 애들이 좀 까칠하다. 이런 거죠.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요. 먼저 보이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자꾸 신경 쓰고 집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해결이 안될때 어느 날인가 드디어 이제 조현병 증상 같으면 망상 또 환각 아니면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는 음성 증상 이런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보이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란다. 아무튼 하는데 그런 이제 조현병의 증상들 내지는 이 조현병 증상을 역시 우리는 정신병 증상이라 하거든요. 이런 정신병 증상들을 보인다. 또는 조증사파, 우울사파, 조울증에서는 조증, 여러 가지 종류의 조증 증상들을 일주일 이상 보이면 그걸 우리가 조증사파라고 해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우울증 증상들을 2주일 이상 보이면 우리가 그걸 우울사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조증사파나 우울사파를 번갈아 보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증사파를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심한 우울사파를 보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게 조현병 또는 조울증 또는 조현정동 장애의 발병인데, 이렇게 해서 발병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건 이미 이 자체가 악순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특성과 환경과가 잘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났다.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걸 달리 다른 말로 하자면 본인의 욕구가 계속해서 훼손이 되어 왔다. 충족되지 않고. 그 이야기예요. 어떤 욕구가?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화목의 욕구가 훼손되어 왔다. 그 다음에 솔직하게 서로 간에 말을 하고 속마음을 주고받고 싶은 이 진실성의 욕구가 훼손되어 왔다. 또는 안전의 욕구가 훼손되어 왔다. 인정 욕구가 훼손되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애써서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조현병이나 조울증 증상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병이나 조울증 증상이 나올 때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했던 여러 가지가 수포로 돌아갔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데, 발병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후로 이 악순환이 더더욱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더 심해지느냐? 발병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붕괴가 뒤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 붕괴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보자면 직업과 그리고 또 인간관계, 이두 가지가 우리가 사회생활이죠. 사회적인 건데, 직업이라고 하는 건 흔히 일, 직장으로서 돈을 버는 직장으로서의 직업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같으면 학업, 학교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직업에 해당되는 거죠. 학교생활,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 말하자면 학생들 같으면 공부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학우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붕괴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현상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발병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된다든지 해서 몇년 지체되다가 다시 복학을 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영 자퇴를 해버리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돼서 사회적 붕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친구관계, 이전에 만나던 친구들하고 안 만나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친구들 쪽에서 자기를 잘라내기도 하고, 자기가 저런 애들은 내 친구가 아니야 해서 스스로 친구들을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죠. 여기에다 더더욱 가정 안에서 가족 갈등이 심화가 돼서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진다, 아빠하고 사이가 나빠진다 해서 결국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는 일이죠. 아무튼 발병을 하고 나면 흔히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좌절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등등 이런 이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요. 이런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할라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자다가도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계속해서 어떤 불안한 생각을 한다, 어떤 화가 나는 생각을 한다, 자기가 실패했던 생각을 한다, 등등.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침습적 반추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심리적 붕괴가 더더욱 가속화되죠.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대니까 심리적으로 더더욱 좌절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더욱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죠. 그러면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게 되고, 꼼짝 않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별일 아닌 일로 다시 병의 증상이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악화가 된다, 또는 병에서 회복되어서 나아가고 있다가도 또다시 재발한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이것이 사회적 붕괴를 심화시키고, 심리적 붕괴를 심화시키고, 또 침습적 반추. 계속해서 이 침습적 반추, 어떤 생각인가가 또
놀라서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또 증상이 악화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하는 거예요. 흔히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자기 노출이잖아요. 벗어나려면 무조건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이 안에 혼자서 끙끙, 그리고 이 침습적 반추로 끊임없이 안에서 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자체를 털어놔야 된다. 이야기예요. 밖으로 이야기해야 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안에 거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 표현이다, 자기 개방이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 노출이 이것이 갈림길이다. 이것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자기 노출을 제가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젖은 수건은 햇볕에, 꺼내서 햇볕에 널어야 됩니다.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비유하고 또이 자기 노출을 제가 비유하는 걸 고름자 준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에 이 고름자 준다 생각하고 쭉쭉 잘 받아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스스로는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노출을 잘 하려고 해야지 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 노출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방법은 결국 경청해 주는 게 도와주는 방법. 이렇게 이제 자기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자기 노출 이외에도 자기 노출을 하지만 또 제가 보면 여기 이제 뭐 무슨 이렇게 뭔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시를 해뒀는데 이게 이제 걸림돌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걸림돌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자기 노출을 해도 표현을 하고 자기 속에 걸 꺼내서 표현을 했지만 또 여전히 침습적 반추로 돌아가고 해서 여전히 악순환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 노출하면 악순환으로 가기도 하지만 선순환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막 표현해서 자기 속에 말들을 꺼내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면에서 자, 이전에 침습적 반추 속에서 괴로워하던 것이 이제는 마음에 여유 공간이 조금 생겨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탐색하는, 자기 스스로를 여기 침습적 반추는 이건 자기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고, 생각, 괴롭히는 감정,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고, 이거는 음식물로 따지자면 소화가 안 돼서 쩔쩔 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들어온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가 소화가 안 돼서 지금 막 절절 매는, 소화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침습적 반추라는 현상 자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도 낫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괴로운 상황에서 발병을 해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등등 했을 때이 자기로서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지금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 보겠다고 지금 끙끙거리는 게 이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소화시켜 보겠다고 끙끙거리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것이 이때에 가장 안 좋은 게 혼자서 끙끙거리는 거거든요. 입딱 닫고 혼자서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소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자기는 올바르게 생각했다 생각하지만 엉뚱한 결론에 이르러서 자꾸만 엉뚱한 결론에 이르러서 자꾸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가 쉽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등등 그래서 쩔쩔매는 이것을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이걸 표현해라. 자기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해라. 자기 혼자 계속 씩씩거리고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해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표현해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표현해라.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자기 덜어진 만큼, 내 안에서 꺼낸 만큼 여유 공간이 생겨요. 여유 공간이 생기면, 이 여유 공간,
에서부터 약간의 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걸로써 이제 그때부터 자기 탐색을, 자기가 자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탐색을 할수 있게 되고,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자기 탐색을 할수 있게 되고, 자기 탐색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스스로가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들이 어느 날인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속상했던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이런 게 그냥 아, 그랬었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수용이 되고 이렇게 수용이 되게 되면은 이 수용이 된 것은 자기 이해를 더더욱 심화시켜주고 자기 이해가 심화되면 그만큼 자기 탐색이 더잘 되고 자기 탐색이 더잘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노출을 더 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노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순환이 여전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한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럼 다시 자기 이해가 심화되고 자기 탐색이 심화되고 그럼 자기 노출을 더 쉽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 노출은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반드시 자기 노출을 하십시오. 우리 당사자들은. 또 가족분들은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할수 있게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에, 자, 이 수용을 하고 나면,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건 뭐 수용 전에도 일어나지만, 아무튼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그 앞전에는 침습적 반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숙고적 반추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 침습적 반추는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걸, 요거를 이제, 침습적 반추라고요.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지적으로,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앞으로의 일에 참고한다. 이런 것이죠. 과거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가 될 만한 걸 끄집어낸다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침습적 반추는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만 이 숙고적 반추는 결국은 우리가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을 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기능을 한다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침습적 반추는 고통으로 가게 하고, 숙고적 반추는 성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냥 드렸는데, 이 자체가 이제 원래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역경을 통한 성장, 역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경을 잘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크게 보자면 도움이 되는 요소가 가장 강력하게 도움되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자기 노출.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가족들의 지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죠. 그의 편이 되어주는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이두 가지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역경을 딛고 다시 성장해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이 교육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것인데, 그런데 아무튼 이두 가지 요소가 제일 도움이 되는 요소인데, 이 반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땐 반추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되새김질이거든요. 되새김질을 해서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반추의 이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생각이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생각을 우리가 침습적 반추라고 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생각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 이거를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걸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정교화 해야 되겠다. 내지는 뭔가 조금 더 하여튼 좀 더, 부작용이 없이 잘못 받아들이지 않게끔 내가 설명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우리 당사자들의 주특기가, 취미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초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생각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울증 당사자들도 보면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앉아 있어요. 끊임없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야, 어떻게 하면 될까야, 막 해서 막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통 지엽적인 것까지 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조울증 당사자들이.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면 실패할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다 싶으면 그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두고 또 무시무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실패할 가능성까지 또다 점검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튼 생각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은 아까 이야기했던 주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안전의 욕구와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위험 요소가 있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이 특성이 아무튼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를 잘 구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생각이 실제로는 침습적 반추인데 스스로는 숙고적 반추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제가 볼때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침습적 반추는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생각이 떠오른다. 숙고적 반추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의도적, 의지적으로 생각을 떠올린다. 이건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침습적 반추는 내 뜻에 의해서 온오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아, 이 생각을 해봐야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아, 이 생각 지금 안 해야지 한다고 딱 꺼버리고, 온오프가 안 되는 게 침습적 반추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숙고적 반추는 쉽게 표현하면 온오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할 때는 그 생각에 몰두하지만, 아, 내가 지금은 이제 이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내가 다른 일을 해야지 이럴 때 하면 딱 미뤄두고 이 생각을 안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오프가 자유롭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내가 생각에 매이는 거는 침습적 반추예요. 내가 생각에 매이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생각을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요게 될때 이게 숙고적 반추거든요.
그런데 왕왕의 경우에 보면은 아까 조현병 당사자도 끊임없이 안전을 체크한다 했잖아요. 정말로 100% 철저하게 안전하다고 확신이 될 때까지 안전을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숙고적 반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숙고적 반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침습적 반출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안 하고 못 배겨요. 계속해서 그 생각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못 배기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울증 당사자들도 가만히 보면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고주알 매주알 고주알 매주알 더 이상 안 해도 될 생각까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걸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안 하면 못 배기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그 생각에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저절로 생각하는 거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김주환 교수님의 동영상, 김주환 교수님인가요? 동영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은 착각한다. 생각을 자기가 하는 거라고 착각한다. 그런데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생각은 내가 느낄 땐 내가 이 생각을 한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 참 그럴듯하다. 아, 댓글로 달아주셨네요. 제가 이름을 버벅거리고 하니까 김주환 내면소통 연대 교수 맞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이 하는 그 내면소통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봤더니 김주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을 자기가 생각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그렇게 따지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결국은 침습적 반추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점에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사실은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이게 병이어서 사실은 생각을 그만하고 걷기를 하든지 뭐 아니면 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 몸을 움직이는 거를 해야 되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 이게 큰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더욱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좋은 거라고 흔히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자신이 하는 생각은 숙고적 반추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된 거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침습적 반출을 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는 숙고적 반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하는 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침습적 반출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자기 노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 경청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심리 상담 받을 수 있으면 심리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자기 노출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조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용에 결국은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수용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 탐색을 하고 등등할 때 우리가 숙고적 반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수 당사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수용이 안 됐어요. 수용도 안 됐는데 자기가 수용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침습적 반출을 하고 있는데 숙고적 반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이 부분을 기존처럼 계속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 착각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잘못된 걸 계속하도록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의를 할수 있을까를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수용이 안 됐는데 자기가 수용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가 나았다고 주장하는 환자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자기는 나았다. 제가 볼때 나았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아직도 수용이 안 되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병을 아직도 수용 못하고 있다. 자신의 실패를 아직도 수용을 못하고 있다. 등등.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쉽게 표현하면 나았다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완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병은 지금 내가 문제를 안 일으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또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인생살이에서의 어떤 고난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세상살이, 인생살이에서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난 세상살이 하면서, 나는 세상살이 하면서 겪어야 될 거를 너무나 많이 산전수전 겪고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내 삶에서는 고통이란 없다. 내 삶은 이제부터는 행복밖에 없다. 나는 모든 겪어야 될 고통은 다 겪어냈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고통을 훌륭하게 잘 겪어냈고, 또,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커졌고, 고통 속에서도 담담하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살이에는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고통들이 올수 있거든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풍파나 어떤 고통이 올 건지 말 건지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뭐 모든 겪어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선 고통은 없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건강에서도 나는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하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는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하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잘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완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수용이 안 되었다라고 한 것은 완치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에서 벌써 이 병은 나쁜 거야. 조현병은 나쁜 거야. 조울증은 나쁜 거야. 조현병. 저래서는 안 돼.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100% 깨끗이 없애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돼라고 하면 이거는 괜찮아가 돼야지 돼요. 아, 그래. 망상도 할수 있지. 괜찮아. 환청 들을 수 있지. 괜찮아. 아, 그래.
때때로 그런 횡설수설하고 헛소리도 할수 있지. 괜찮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지만 괜찮다.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 이게 수용이거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결국은 오히려, 아, 과거에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의 착각이었구나. 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런 게 수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자기 학벌만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왔다, 연고대를 나왔다. 학벌을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학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런 등등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 우리 당사자들이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느 날인가 병이 발병함으로 해서 이 잘난 내가 되고 싶었는데, 잘난 내가 되는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를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좌절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등등. 그렇게 서울대를 가겠다고 집착하고, 아니면 그래서 끝끝내 서울대를 못 갔다. 끝끝내 서울대를 못 갔는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될 때까지도 그 서울대 못간게 한이 돼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그게 전부 다 수용이 안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면은, 수용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일들을 당연히 경험을 못 하게 되죠. 수용 이전의 단계에서 머무니까. 이거는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병이 낫는 데에서는 크게 봐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무너지는 과정, 무너지는 단계, 무너지는 시기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있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이다.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너진다는 걸 다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이고 꼬이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러니까 또는 제 표현으로 따지면 무너지는 과정은 악순환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선순환이다. 제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다시 수용이 되기 이전부터도 자기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미 선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하고 있다가 선순환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수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순환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수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방금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완치가 되었다. 완치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완치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이고, 완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완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지금 옛날에 막 난리치던 거를 난리를 덜 친다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는 완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치되었으니까 나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 역시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똑같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완치되었기 때문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 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잘 다뤄나가고 있으니 내가 이게 될 때까지는 약을 안 먹어도 될것 같다. 예를 들어 내가 숙면을 잘 취하고 또내막 어떤 충동에 이끌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조절하고 내가 내 하루 생활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될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오케이. 근데 나는 병이 완치되었기 때문에 나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참만의 말씀이 완치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나는 병이 나았다. 이 병은 나았다는 개념이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은 내가 하루하루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하루하루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내일도 또 하루하루 생활 잘하고 모레도 하루하루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될 것이냐의 여부지. 뭐가 하나가 나았다라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다시 증상을 보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누가 이거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병의 증상이 심했지만 지금은 내가 증상이 거의 없다. 내가 과거에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 살았지만 지금은 비교적 하루하루 생활을 잘하고 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목표가 없어서 헤맸지만 지금은 내가 확고한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살고 있다. 표현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진짜로 제대로 잘 나은 사람, 내지는 거의 나은 사람. 그래서 이 진짜로 자기 잘 해나가고 있는 사람과 엉터리인 사람은 말하는 것만 딱 들어도 벌써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수용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이 안된 사람일수록 자기가 나았다라고 착각을 한다. 수용이 안된 사람일수록 자기 약안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 등등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그 이야기라는 게 수용이 안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자기가 반출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 이건 자기가 숙고적 반출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 좋은 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잘 나은 사람들, 지금 잘 낫고 있는 사람들, 아무튼 잘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크게 이게 내 병이었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적게 할까? 를 생각해야 된다. 한다. 그 이야기에 생각을 적게 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을 적게 하려면 머리로 온통 에너지가 올라가서 계속 생각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야지 되죠. 생각을 적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그런 것인데. 아무튼 뭐 산책을 한다, 운동을 한다, 호흡 수행을 한다, 또는 뭔가를 한다, 뭐 명상을 한다, 뭐든지 간에 몸의 감각과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생각을 적게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몸을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이니까 몸에 집중해야 된다.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되고, 자신의 몸의 감각을 집중해야 된다. 자,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때에도 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된다. 내 손의 움직임, 내 몸의 자세 등등. 몸으로, 끊임없이 내가 내 몸으로 나의 주의를 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몸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빠져들어요. 항상 내 몸을 의식해야지 된다. 항상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느낌인지, 몸에서 오는 이 감각, 그러니까 촉각, 내지는 이 신체 감각, 이 감각을 늘 느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뜨뜻한 느낌. 내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느낌, 내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 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바람직하기로는 24시간 놓치지 않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가고, 아차 하고 다시 이거를 내 몸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생각에 빠져 지내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이 자기가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아,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하도록끔 할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요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부연 설명 없이 제가 숙고적 반추는 그냥 좋은 겁니다. 식으로 쭉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거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다시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시간이 오래돼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